네, 휴대폰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서 휴대폰의 앱을 활용한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드싱크라는 SIDSYNC 3.0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에도 설치하고 또 휴대폰에도 설치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최대화 화면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회전을 누르시면 휴대폰 화면이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병렬 휴대폰과 동시에 이 컴퓨터 화면에서 동시에 이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3초 복화라고 하는 앱을 실행합니다. 3초 복화가 휴대폰 PC 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3초 복화 앱을 실행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복화 중화기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있네요. 좀 많이 차지해서 그럴까요? 철자 이미지로 학습하기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플랜. 그러면 애들이 시간 안에 맞추죠? 맞추면 자신 있다. 자신이 없으면 자신 없는 것으로 하고 choose 선택하다 맞췄습니다. 자신 있고 distance 거리 자신 있고 gather 모르겠다 자신 없어 누르고 Destroy, 연구, 여기다 자신 없어 누르고, Discover, 발견하다, 맵시, 서로 뭐 경계하다, 자신 있다. 에어리어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고, Outdoor, 실외 바깥, Wild, 거친, 자아성의 자신 없다. Near, 가까운, 자신 있다. Famous, 유명한, 자신 있고, Use, 잘 모르겠네요. 자신 없어. Vacation, 방학, 자신 있습니다. 비치, 바닷가 가고 싶습니다. 자신 있고. 이와 같이 하면 이제 자신 없는 단어가 6개가 나옵니다. 요걸, 탔다, 감다, gather, 모으다, destroy, 파괴하다, area, 지역구요. Wild, 야생의 자연, 유주, 그럼 자신 없는 단어만 이제 다시 유주 사용하다 자신 있고, destroy, 파괴하다, area, 지역, wild, 야생의, 로즈, 잡다, gather, 모으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학습이 다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1일부터 여기 총 4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학 숙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하고서, 이 지금 40일인데 하루에 16개니까, 40 곱하기 16 하니까 640개인가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서, 계약하고서, 선생님이 샘플로 시험을 한번 봐서 다 암기했을 경우에, 제가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자기도 학습 능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학 때 재미로 뭐 여기 움직이니까 이게 다 움직이거든요. 우리도 피 흘리네요. 글쎄 아마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버튼은 청진기 달려 있고 수의사 오늘 멋진 방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Worried.